감사합니다. 닭갈비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네, 네. 맛있어요. 몇 년 정도 하셨대요? 한 19년째 이제. 19년째 들어갔어요. 아, 네. 이 자리에서만? 네, 네. 오, 대단해. 외길 닭갈비 인생이시네요. 네.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전에는 뭐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도 불편하고 막 어깨에 막 저려 내리고 특히 이제 왼쪽이 굉장히 저려 내리고 해서 한약방에도 많이 다니고 침도 맞고 해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막 잠을 막 못 자는 거야. 세 번, 네 번씩 깨고 이렇게 저려 내려서 아파서 이게 특히 이게 날개 이렇게 날개가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한약방 겸 같이 하는 데인데 거길 갔는데 그 의사가 이제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맞춰주면서 가기 전에 나보고 베개를 어떤 걸 비느냐. 근데 제가 별 베개를 다 베어봤어요. 메밀베개, 좁쌀베개 뭐 그거 뭐죠?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뭐지? 스펀지처럼 라텍스? 라텍스도 베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그 의사 보고 무슨 베개를 빌까요? 어느 회사 거? 그러니까 그건 말 안 하면서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좋은 베개 많아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바쁘니까 네가 한번 검색을 해봐라. 그랬더니 간호다를 언니 해갖고 이거를 카톡으로 보내줬어. 그래갖고 보니까 주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전화를 하니까 오셔서 체험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갔잖아요. 근데 엄청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베개 하나에 좀 십몇만 원씩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거의 한 이틀을 누워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목침을 3만 원이면 산다. 우리 동사가 와서. 그래서 그게 빨리 안 왔어. 그게 빨리 왔으면 빨리 안 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리고 갔잖아요. 그날부터 비었는데 정말 뭐 누가 말하면 거짓말이라를 거야. 그날부터 잘 잤으니까 이게 또 없어지고 이 막 저리저리한 게 없어지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잤어요. 중간에 깬 거 없이? 깬 거 없이. 처음에 이렇게 조금 이제 이게 막 저리니까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정말 안 아팠어요. 그래서 다 사셨어. 다 하나씩 다 사고 그 우리 동서 사고 엄마, 여동생 다 샀어요. 그 내가 다 사줬어요. 아,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 세면 여기 직원 셋, 우리 딸, 며느리, 시어머니, 여동생, 동서, 우리 엄마 또 우리 동서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한 병 벼보고 딸, 아들 다 사주고 자기 남편 것까지 다 사고 얼마 전에 올 봄인가 제가 이렇게 주문해서 아마 한번 택배로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네. 우리 닭갈비집에서 받아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다들 좋대요. 간호다 베개가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빨리 사서 빨리 배웠으면 내가 몸이 덜 아팠을 텐데 나를 위해서 나온 베개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또 뭐 다시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다베기를 추천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간호다 홍보. 끝났어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